시청자 여러분, 밤새 편하게 잘 주무셨습니까? 아침에 안개가 좀 많이 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추운 길 잘 감안하시길 바라겠고요. 오늘 이데일리 주요 뉴스들 중심으로 시장에서 관심 있는 분야 얘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최근에 삼성전자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담당 수장, 대표를 어제 전격적으로 바꿨습니다. 전격적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삼성에서 이 대표급의 인사는 연말 정기 인사 때 하게 마련입니다. 예우도 있고 하고요. 근데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바꾼 그런 역사는 삼성전자 전례에서도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례가 됩니다. 그만큼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새 수장, 보시는 것처럼 전영현 대표인데 2010년대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에서 아주 전성기를 구가를 할 때 아주 핵심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. 그만큼 이번 인사, 그러니까 전영현 대표가 이제 반도체를 맡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될 사람이 됐다. 삼성전자 내에서 최고 반도체 전문가이기 때문이다. 이렇게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삼성의 반도체 수장 교체는 역시 위기감의 반영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 잘 아시겠지만 메모리 원래 뭐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고 시장 점유율도 제일 높죠. 하지만 무게중심의 HBM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면서 SK하이닉스에 밀리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주가도 그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. 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TSMC와의 격차가 좁혀지질 않고 있습니다. 이제 MS, 즉 시장 점유율 차이가 50% 정도까지 벌어졌습니다. 줄이지 못하고 있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. 이런 위기감이 계속 놔두면 삼성이 메모리 종가로서의 위치까지 흔들 수 있다는 그런 근본적인 위기감으로 연결이 됐다. 그래서 이번에 원래 대표급이 맡던 그 삼성 반도체 수장의 자리도 부회장까지 격상을 하면서까지 뭔가 이런 위기감에 돌파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전영현 새 대표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그 숙제, 과제, 시험대는 결국 2분기에 양산하겠다고 삼성이 공언을 했던 12세대, 12단짜리 HBM3E의 결과 여부에 몰려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다음 기사 가보겠습니다. 식료품주 얘기 참 많이 합니다. 오늘도 이데일리 증권면의 가장 큰 기사, 그리고 이렇게 CG까지 화려하게 나온 기사로 또 이제 음식료업종 얘기를 들었습니다. 라면, 김, 우유까지 K푸드가 불기둥을 뿜고 있다. 자, 삼양식품 얘기부터 잠깐 해보면 여기도 나오고 있으면 한 달 주가 추이가 뭐 굉장히 27만 원대에서 좀 50만 원, 어제 53만 원까지 장중에 올라갔었죠. 물론 약보하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너무 빨리 뛰었으니까 조금 쉬어갈 필요도 있다. 그런 지적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삼양식품뿐만이 아니라 비비고 만두로 북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CJ제일제당, 그다음에 바나나맛 우유로 인기를 끌고 있는 빙그레까지 다들 주가 많이 올랐죠. 개별 종목 주가뿐만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식품 기업을 담고 있는 ETF의 수익률도 최근에 뭐 최고 14%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. 음식료 업종에 대한 부분은 지금 두 가지 점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나는 일단 실적 면에서 봤을 때는 곡물가가 최근에 계속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거든요. 곡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곡물을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음식료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업 마진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미 가격은 올라간 상태에서 원재료 값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이익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식료품주든 음식료주는 대표적인 내수업종입니다. 근데 지금 음식료업종에 잘 나가는 이유는 내수보다는 수출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거든요. 결국은 내수주에서 이제 수출주로 체질이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음식료업종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. 이거는 장기적으로도 음식료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다.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세 번째 게임주 얘기 좀 해보죠. 게임주는 뭐 지난 2년 동안 계속 부진했습니다.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뚜렷한 어떤 성장 포인트,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 어떤 게임들이 새로 나와도 그렇게까지 시장에 큰 히트를 치는 게임도 별로 없었고 또 게이머들, 그러니까 이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눈높이는 굉장히 올라갔는데 그 눈높이를 맞춰줄 만큼, 그 눈높이를 넘어설 만한 그런 아주 그 굉장히 블록버스터급의 그런 게임이 나오지도 못한 것도 있습니다. 또 경쟁도 굉장히 좀 심해졌고요.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들이 이제 게임 회사들이 뭔가 좀 내실 다지기에 좀 집중하는 모습입니다. 가지치기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요.
이미 지금 나가고 있는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, 게임 서비스 중에서도 별로 될 것 같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뭐 출시도 안 하거나 서비스를 아예 중단하는 방식입니다. 결국은 양을 이제 양보다는 질에 더 충실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넥슨, NC소프트, 넷마블, 카카오게임즈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다 이렇게 지금 별로 성과가 좋지 않은 서비스들을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2분기 들어서 좀 게임즈에 대해서 뭔가 좀 반등의 어떤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넷마블 같은 경우를 보면 새로 나온 게임이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? 이번 1분기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. 결국은 될 사람은 된다. 될 게임즈들은 간다. 이 얘기는 좀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이제 게임즈들에서는 옥석 가리기,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 간의 양극화가 이제 분명해질 것이다. 이 점이 게임즈에서는 좀 들여다봐야 될 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마지막 얘기, 원자재 얘기인데요. 제목에 중동 불안에 뛴 금, AI 열풍탄 금리, 인플레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. 제목이 이렇습니다.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니켈, 아연, 알루미늄, 그러니까 구리, 뭐 금 이런 원자재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원자재들이 다 오르는 상황입니다.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고사가 조금 잠잠해지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다시 키우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나오기 때문에 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달러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, 그러니까 안전자산들이 대부분 좀 오르고 특히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런 불안감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. 걱정은 지금 인플레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대목입니다. 이렇게 원자재도 계속 오르고 특히 미국은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결국은 대선 때문에 뭐 불가피하다라고 이미 뭐 알고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될 경우 인플레가 잡힐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줄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지금 뭐 9월에 금리나 정도까지는 얘기가 좀 내려온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늦춰야 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. 결국 금리 인하 이거에 굉장히 좀 시장에서 좀 환호를 하고 뭐 기대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런 현재 어떤 시장 돌아가는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좀 캐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